폭염이야, 폭염. 나 차 샀어, 차. 무슨 차? 새 차 보여주려고. 오, 말도 안 돼. 첫 시승을 엄마랑 디디한테 해주려고. 아니, 뭐 얘기도 없이 차를 사? 이게 이 날씨에 탈 수 있는 오픈카여가지고. 어우야, 아. 차를 오픈카는 이 땡볕에. 나를 잘못 잡았어. 대박. 이 땡볕에. 디디야, 형아가 차 샀대. 사봐. 아, 왜냐면 디디가 멀미가 있잖아. 아, 차 타면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쫄지 마, 쫄지 마. 이렇게 밖을 막 보면서 공기를 맡으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디디가 좀 괜찮겠다, 불안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도나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죠. 형아가 차 샀대, 디디를 위해서. 너무 좋네. 디디 한번 타보자. 엄마가 안고 타. 좋네. 너무 좋네. 오, 좋아. 오, 따가워. 아이고, 뜨거워. 불타오르네. 야, 이걸 타고. 아우,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오, 야. 엄마가 엉덩이를 들까? 아니야, 아니야. 디디야, 어때? 우와, 아유, 가면서. 디디야. 디디 멀미 안 해, 엄마? 멀미 안 해. 어우, 얘 근데 혀를 내밀고 막 헥헥거려. 근데 사실 이제 날씨가 좀 더워서 그런데 멀미하는 그런 그 강아지들한테 저게 좀 효과가 있어요? 사람도 멀미할 때 그러게. 창문 열라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공기 환기시키고. 뭐 강아지들도 멀미하는 아이들한테 창문을 열어주면 네. 좀 낮춰지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엄마는 힘들고 엄마랑 디디는 행복하고. 디디 괜찮아? 네, 그래. 형아 힘내세요. 그래. 형아 파이팅. 자기가 힘드니까 혹시 엄마도 이렇게 덜컥 힘들까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편했거든요. 미안하지. 빨리빨리 달려요. 그래. 뭘 빨리빨리 달려. 빨리빨리 달려요. 상쾌하게요. 근데 사실 네가 제일 고생하기는 진짜 힘들었겠다. 야, 완전 등이 굽었다, 야. 아유. 근데 뷰가 너무 예뻤어요. 날씨는 뜨거운데. 우리는 편한데 형아 쓰러지겠어. 아, 근데 엄마는 편해? 우린 진짜 편해. 시원해? 시원하고. 아, 그래? 어. 수고했어, 형아. 수고했어. 여보세요. 행복하려고 나온 건데 왜 그래? 아유. 아유. 저 그냥 하차할게요, 이쪽으로. 아, 더 이상 못 차. 아, 더 이상 못 차 있어. 이거 못 올라가. 이 오르막길 못 올라가요, 감독님. 저기 생각해보니까 저기까지 왔는데 네, 네. 완전 진짜 40도짜리 오르막길이 있는데. 예약한 곳이 있어. 거기 알려주시면 무조건 이동하게 돼요. 아, 얘도 더워가지고 아주 죽으려고 그런다. 강아지들이 땀샘이 없거든요. 그리고 딱 두 개. 그쵸. 발바닥 그리고 호흡. 그러니까 더우면 헥헥거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강아지들 땀샘이 우리처럼 온몸에 있었으면 우린 강아지를 못 키웠을 거예요. 그렇지, 냄새 나가지고. 아, 맞아.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네, 땀 냄새가 그러네. 항상 그 털에 다 그러네, 찌들어 그러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하. 오, 좋다. 아, 여긴 진짜 좋다. 저희 너무 좋더라. 아, 우리 디디 여기 어딜까요? 우와, 여기 좋네. 신기하다. 디디를 풀어놔도 되나? 디디 안 될 것 같은데? 디디 풀으면 안 돼. 애가 뛸려나? 응, 안 돼, 안 돼. 겁 많아서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뭐 하는 거야? 여기가 도심 속의 캠핑장이야. 아, 이거 진짜로. 근데 저기 진짜 좋아요. 여기 진짜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 와. 근데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요리를 좀 해줄까 하고 왔지. 어우, 고마워. 자, 내가 그래서 오늘 요리를 준비했는데.
이거. 원래 요리 좀 해요? 아, 저 요리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엄마도 해드리고 강아지도. 네. 혼자 몇 개 사야 되지? 다 됐어. 고기만 사면 돼, 고기.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기분이 좋군. 이건 안심. 꽃등심. 아, 채끝이 맛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아들이 요리 직접 해주는 것보다 그냥 좋은 레스토랑 데리고 가서 이 가격으로 밥 먹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 한 번 틀리지. 그래요?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 거는 언제 어느 때나 먹을 수, 누구랑 먹을 수 있지만 아드님이 해드리는 거는 한 번밖에 아니잖아. 아, 그쵸. 그렇지. 그건 하고 차원이 그래. 전혀 틀리지. 어휴, 장사 잘하시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 어머니 너무 행복하시겠다. 아들 잘 나가지고, 그쵸? 그렇지. 우리 딸은 언제 해주나? 딸이 몇 살인데요? 20살. 어, 나 7인데. 7이야? 네, 동네가 어디신데요? 창덕. 아, 요쪽이네? 그 25km 길어서 걸어. 인천 서울이야, 그러면? 어떻게든 얼추없다, 좀. 이제 더워? 응? 물을 안 먹어, 아무리 줘도. 아까 줬어, 엄마가 좀 줄게. 디디 물 마시자. 우리 디디 물 마시자. 아이, 맛있네. 왜 먹네? 네. 근데 엄마가 주니까 맛있나? 먹네, 내가 줄 때 안 먹었는데. 아이고. 네. 어이, 디디, 디디! 야. 어이구.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원래 디디가 안 저랬어. 어이, 디디, 디디! 야. 가만히 우리 아저씨들 혹시 죄 지으신 거 없죠? 디디가 우리 이런 적이 없는데 짖는 거. 아, 고양이 때문에 그런가 보다. 왜? 맞아, 고양이 냄새가 있잖아. 고양이를 키우셔서 아, 고양이 냄새가 나서.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지나다니다가 아무한테나 더 지졌겠죠.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네. 주인한테 공격하는 것 같아서. 아, 나 알았어. 모자 쓰고 어두운 색으로. 아~ 맞죠? 디디는 왜 그렇게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디디는 겁쟁이라서 일단 처음 보는 건 무조건 피하고 도망가기 바쁜 아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디디가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디디를 잘 보세요. 얼굴이 보이지 않게 푹 눌렸음 모자. 손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물건이 들려있고 게다가 몸까지 숙여 나를 위협하다니. 저 사람은 틀림없이 위험한 사람이야! 정말 겁이 많은 아이지만 엄마와 형을 지키기 위해 디디는 용기를 내었던 거랍니다. 이런 디디의 맘 너무 기특하죠? 위험한 존재라 생각했어요. 어머,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긴 하네요. 위험한 사람을 보고서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아니, 좋은 거야, 이거는. 네. 어, 저 사장님 누구보다 착하신 분인데. 표정을 볼 수 없는 이런 모자. 그리고 뭔가 처음 보는 물체를 이만한 걸 들고 오셨고. 에이, 맞아. 그리고 정확히 짖는 순간 언제였냐면 몸을 숙일 때였어요. 아, 자기한테 다가오는 줄 알고? 그쵸, 네. 그쵸. 네. 어휴, 디디지! 어휴, 디디지! 강아지들은 낯선 사람이 무게중심이 네. 앞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그러네. 걔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낯선 개들한테 이제 다가갈 때는 이제 일단 모자를 좀 벗고 그게 일단 기본이겠구나. 네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셔야 돼요. 너무 갑자기 다가가시면 얘네들은 그걸 되게 무섭게 느끼고요. 그리고 요즘은 손도 내미지 말라고 해요. 아, 그래요? 처음에. 이 거리? 얘네들 냄새 그냥 맡아요. 우리가 손 안 내밀어도. 손 내미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오히려 또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높이를 낮추고 강아지가 나한테 먼저 다가오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야, 여기가 너무 시원하고 좋지? 앉아서 자.
아유 착해라. 그래 그렇게 하고 자. 엄마. 어? 감자 몇 분 삶아야 돼? 그럴 거면서 왜? 그거 기본 아닙니까? 양은 저 냄비에 해본 게 처음이라. 내가 볼 때는 그거를 반을 쪼개야 더 빨리 익을 거야. 그렇게 되면 한 5분, 6분? 감자를 반으로 썰라고? 그렇지, 반으로 짜게. 그럴 생각이었어. 근데 왜 물어? 그냥 엄마 제대로 알고 있나 궁금해. 엄마하고 그때 사이가 좋아 우리 딘딘 씨가. 그러게. 거의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시네요. 거긴 시원해? 여기 너무 좋아. 여긴 너무 좋아. 여긴 진짜 캠핑장 같아. 딘딘의 요리. 딘딘이 이제 엄마와 디디를 위해서. 엄마. 어? 좀 자고 있어. 오케이, 걱정하지 마. 너 혼자 편하게 요리해. 다음날 뒷목 살 까졌어요. 야, 그래도 엄마 위해서 이렇게 해드린 건 진짜 잘한 거다, 진짜. 맞아. 엄마 요리가 힘든 거구나. 가정주부 아니나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미안해. 제일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가정주부. 아, 디디 여기 간식 있지. 디디 가방에 간식을 넣고 다녀. 디디 여기에 간식 있잖아. 디디 간식 먹자. 디디야, 디디야 간식 먹자. 아이쥬, 이리 와. 디디 이리 와. 디디 엄마 보세요. 뭘 바라보고 있어, 디디? 응? 응? 가지 마, 가지 마, 이리 와. 그댄 먼 곳만 보네요. 내가. 아유, 엄마. 아유, 어머니께서도 부채질을 저렇게. 야, 가지 마. 저 거기 앉아놀아. 엄마가 가까이 갈게. 디디야. 뭐가 불편해? 눈물 나. 형이 안 보이니까 좀 불안하고. 애절하지 마. 조금 더 가까이 가 있고 싶어. 어떡해. 저럴 때는 저 머리가 잘 어울리네. 그렇게 쳐다볼 때는. 너무 차네. 이제 난 지쳐가나 봐. 어떡해. 노래하고 너무, 너무 잘 어울린다. 어머. 개무룩, 개무룩. 오줌포. 짠하다. 이거. 이거. 인서트. 이거 인서트 따야죠. 요거. 완벽해. 아하. 스테이크. 이거 좋은 거 샀네. 생각해보니까 스테이크 칼이 없네. 과일을 잘라 먹어 이제 뭐. 지금 아주 괜찮아. 아주 수준급이야. 어우야. 감자 샐러드까지 만든 거예요? 디디 파프리카랑 당근. 파프리카가 그때 네. 실수로 먹었는데 좋다는 정보를 받고 네, 맞아요. 당근도 엄청 좋다 그랬어. 네. 자, 엄마. 오케이. 나와. 아우, 디디야. 우리 이제 바깥 세상을 구경하네. 바깥 세상. 기대하시라. 기대하자. 아우, 세팅까지 다 했어. 소고기. 오, 맛있겠다. 파프리카, 당근. 이건 디디 거. 이건 디디 건강에 좋은 거. 이거는 이제 엄마 거. 잘했어. 아스파라거스, 새우. 뭘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도 샀어. 자, 먹어봐. 진짜 맛있겠다. 디디야? 자, 디디야, 이거 네 거. 자, 먹어봐. 네. 먹어봐. 잘 먹는다, 디디. 진짜 잘 먹겠죠. 저거 얼마나 맛있겠어요. 진짜 고생 많았네. 디디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 거야? 아, 근데 저때 진짜. 그러니까. 엄청 먹었는데. 뭐야? 엄청 맛있게 먹어. 엄청 맛있게.
어찌 근데 천천히 먹어야지. 간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네. 어. 채식 개념으로. 어휴, 우리 지금 다 먹었네. 벌써 다 먹었어. 얘 엄청 좋아. 입이 막. 고기가 묻어가지고 막.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아, 좋아.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까? 들이 데리고? 응? 어때? 음식 통풍을 해봐. 좋아. 이거 새우는 버터구이야. 버터 묻혀서 구운 거. 엄마 좋아하는 거. 버섯도 엄마 좋아하는 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간도 딱 맞지? 짠 것도 없고, 싱겁지도 않고, 고기 육즙 좋고. 오케이. 네가 다 설명하네? 나 엄마가 솔직히 요리 보고 울 줄 알았어. 요리 보고 울 줄 알았어. 저는 진짜 이 뺨파도 요리하고 딱 엄마 나왔을 때이 리액션을 원했는데. 새우 좀 먹어봐. 아, 이런 기분이구나.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먹어봐, 먹어봐. 이 나물 좀 먹어봐. 그래. 이럴 때 부모님 마음을 이제야 좀 느끼지. 먹고 싶지도 않은데 왜 자꾸 먹으라 했나 했는데 이거구나. 맛있다 진짜. 오늘 어땠어? 오늘 엄마는 고수부지에서 자전거 타면서 옛날 생각을 했어. 철이하고 어렸을 때. 나 학교 데려다 줄 때. 그것도 그렇고 너 유치원 다닐 때 엄마랑 둘이 자전거 타고 고수부지 내려가서 돗자리 깔고 왜 하늘 쳐다보면서 맞아. 책 읽고. 내가 아들을 데리고 5살 때, 뭐 6살 때 이렇게 돌았던 이 엄마의 그 자리에 우리 아들이 서 있고 제가 그 아들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애틋하고 더 깊이 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변화란 거라면 우리 디디가 함께했다라는 거. 그지? 그거야. 그때는 강아지가 없었어. 네가 강아지였지, 엄마의 강아지. 아휴, 가자. 비우겠다. 진짜 고마워, 우리 아들한테. 난 너가 이렇게 변하리라 생각을 못했거든. 정말 너의 수고가 엄마, 아빠한테 정말 행복이고 기쁨인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지마, 가. 고마워. 빨리 가, 어디를 가? 나 여기서 좀 더 밤 공기 좀 맞다 갈 거니까 가, 빨리. 같이 가야지. 무슨 소리야. 진심이야. 엄마 마음 알지? 갈래? 아, 그건 안 해. 오늘은 안 해. 그건 절대로 안 해. 아니, 그렇게 울면서.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지. 가자. 가자. 디디, 형아 고마워. 형아 수고했어. 너 디디한테도 수고했잖아. 디디하고 수고했어. 응, 좋게. 옛날에 엄카였는데 이제는 어우,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효자 됐어, 효자. 사회화가 더 돼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엄마 근데 너무 약 올리지 마세요. 손을 그러니까. 넣으면 안 돼요. 임계점을 넣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임계치. 근데 그 저기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뭐 좀 해주려고 그럴 때 제일 무난한 게 고기예요? 그렇죠. 소고기. 강아지, 네. 아니 뭐 소, 돼지, 닭. 닭도 돼요. 닭은 이제 뼈. 알러지만 없다면 대신 알러진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